어쩔 수 없이 산 건데 나보다는 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하려고 샀던 거야? 오늘 대사를 채우실까 해서. 우리 오늘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서 놀까? 알짜. 앉고 나서 그때 산 다음에 눈 한 번 떨어져.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놀까? 응. 하고 이렇게? 아. 아. 알지.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엄청 비싼 거야. 나랑 그냥 볼래? 나만이? 남자가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카메라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 이거 아닌가? 언니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엉덩이 많이 떴어. 이렇게 돼. 아 이렇게? 오! 아 이렇게? 오! 오. That's right, baby. 최악의 야수라도 마음은 당신 같지 않아요. 이걸 왜 여기 로빈 스타블링. 저는 디즈비 어머니 역을 해야겠어. 사미가 어떻게 넘겨? 아니 아니 언니가 둘다 넘기겠지. 아 여기 잡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괜찮아. 그럼 여기 잡아봐. 아니 어떻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우리 이렇게 하고 사람이야. 나 이거 말합니다. 나 눈 뜨고 있는 거 맞냐? 자고 있는 거 같아. 나 혼자 닌자처럼 벽파 보고 있는 거 같아. 머리 조심해야 돼. 아 이럴 때가 됐다. 네, 아 저 나가겠습니다. 아 눈 장난 아니다. 와 아이돌이다. 가. 이뻐서. 아니야 내 눈 보고 웃었죠. 선배님 시즌 2 하실래요? 저도 껴줍니까? 빨리 약속 빨리 하세요. 10년 뒤? 어? 10년 뒤? 한 25년 뒤. 아 25년 뒤? 그러면 약속할 수 있어. 오케이. 아니 이제 아쉬워서 그렇죠. 저는 이 현장이 아, 근데 진짜 이 현장이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뭔가 이제 저도 모르게 좀 텐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웠다. 네. 자 배부른 연기 배부른 장난아니야. 난 자고 있을게. 하나 둘 액션. 와 배 엄청 불러. 와 그리고 다 먹었다. 몽아 몽아 괜찮아? 죄송해. 나 근데 볼 거야 연수야? 보지 말까? 어 보지 마. 나 보지 말아줘. 그럼 어떡해. 너가 날 보면 웃겨서 웃겨. 할 게 없어. 아 알았어 알았어. 와 진짜 배불러. 우리 그래도 다 먹었다. 은사 안 되네. 은수야. 우와. 나 눈이 안 보여. 우와 괜찮아?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액션. 와. 배 진짜 불러. 이거 봐. 괜찮아 우와? 어. 연수가 이긴 것 같은데? 아 귀여워. 어땠어? 끝낼 기미가 없이 웃자. 생명부터 아파 보이는.
그리고 연습 가버릴까? 나 오늘 포장할까? 하나, 둘, 셋. 웃어? 이게 뭐야? 목이 뭐야? 아. 잘 그렸어. 목이 좀 두껍네. 아, 다큐멘터리 보지 말자. 왜? 나 이거 보고 싶었던 건 말이야. 아, 네. 잠시만. 내가 뺏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보고 싶은데. 뭐? 어 이거. 오케이. 갑시다. 뭐 보고 싶은데. 아. 어, 이거. 여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 준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액션! 촬영하자. 아니, 뭐 우리는 사생활이 없어? 야, 너가 다시 찍으라면 뭐 다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뭐 노예냐? 컷해요. 컷이요. 좀 더 화를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웅이가 좀 더 화 내도 될 것 같다고요? 마지막에. 아니 우리는 뭐 사생활이 없는 거야? 야, 네가 보여달라고 뭐 다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뭐 노예냐? 컷해! 야, 우리 집사람 그거 싫어해. 자, 일어나는 부분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사람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 니네 지난번 다큐도 또 역주행 중이야. 어? 아니지. 안 해. 이번에 진짜 안 해. 약간 씌우는 게 어차피 하고 빼다 보니까 할게요. 보입니다 하고 호맹이를 불러놔. 아,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일로 와. 하고 끝나. 안녕하세요. 최웅, 공현수, 부부인.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해 우리는에서 최웅 역할을 맡았던 배우 최우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세트 마지막인데 거의 한 4, 5개월을 여기서 보내면서 정도 많이 들고 정말 너무 좋은 추억들만 있던 곳이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정말 좋은 분들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견수 역할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이번 년 한 해를 너무도 행복하게 그리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해 우리는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